예. 추미애 사단 소환에서 혼쭐 낸 여당 얘기 이후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기라고요. 검찰이 최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이용구 차관과 택시기사의 증언밖에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메모리 카드 복구로 사건 당일 택시 안의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을지요. 다치셨다고 정말 죄송해요. 옆에 천천히 했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잠을 못 잤다고 그래요. 사람한테 손댄 거는 진짜 참다고 대화해 보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진정성이 있구나라고 딱 생각을 한 거지. 뭐 저희 단독 보도로도 많이 짚어봤던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인데요. 장혜철 변호관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입수했으니까 그럼 택시 안의 영상도 이제 검찰이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된 겁니까? 그런데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 용량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오는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택시기사 A씨 같은 경우는 당일에 이제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어느 정도 운행을 계속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그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블랙박스에 새로운 장면들이 녹화되면서 이용구 차관과의 어떤 폭행 사건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그 시기의 장면들은 사실상 블랙박스 메모리에서 지워졌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아마 이걸 포렌식을 통해서 과거의 데이터까지를 추출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단언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 같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아쉬운 게 지금 검찰이 나서자 이 메모리가 이렇게 바로 검찰 손에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경찰은 이 블랙카드 메모리를 도대체 왜 확보하지 못했는가? 이 블랙박스 메모리를 확보해서 그 당시 조금 일찍 포렌식을 했다면 데이터가 지워질 염려가 지금보다 훨씬 덜했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 특가법이 적용되려면 운행 중 폭행이었어야 됩니다. 택시가 운행 중 상태였는지 아니었는지 어느 도로에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중요한 결정적 단서를 검찰은 확보하는데 경찰은 왜 확보하려는 노력을 안 했을까? 그 부분이 참 두고두고 안타까운 대목 같습니다. 최 교수님, 네. 뭐 장혜철 변호사님이 일부 짚어보셨지만 만약에 일부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영상이 복구가 됐다. 그래서 택시 안의 영상을 보니까 운행 중이었다. 이 여러 가지 폭행과 욕설, 폭언 과정이. 그러면 이용구 차관 곧바로 특검법 대상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운행 중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사실은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더라도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택시기사가 뒷좌석으로 와서 만약 이용구 차관을 깨웠다고 하면 예. 또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도루라고 하면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게 아파트라 하더라도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라고 하면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영상이 복구됐는데 그 내용 중에 시동이 걸려있는 게 확인되는 순간 이용구 차관 입장에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처럼 그냥 단순 폭행이 아니라 이게 특가법상의 폭행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상 복구가 그만큼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스모킹 건, 그러니까 핵심 증거라고 볼 수 있는 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에서 또 어떤 내용이 추가로 발견이 될지 저희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인데요. 이용구 차관이 오늘 국회를 찾았습니다. 오늘 법무부 핵심 간부들이 검찰이 셀프개혁의 한계를 보여줬다. 여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는데요. 제가 이 화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검찰개혁 태스크포스, 검찰개혁 TF 전체회의가 또 있었던 그렇죠.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용구 차관이 수사권을 좀 폐지해야 된다, 검찰. 검찰의 정체성을 수사하는 사람으로 생각한 사람에게 어느 날 수사하지 말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자 민주당 초선 이수진 의원이 차관이 이렇게 말하는 건 아직도 국민 인식에 대해 긴장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이수진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현재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해달라고 난리가 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 제 주변에는 검찰 수사권 폐지하러 온 분들이 별로 안 보였는데 이수진 의원 눈에는 모든 분들이 지금 검찰 수사권 폐지라고 아주 난리가 났던 그런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자, 이 판사 출신이신데요. 지금 검찰개혁, 이 원래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검찰이 여섯 분야에 걸친 이제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개혁 TF가 윤 총장 이 징계가 안 되니까 아예 수사권을 다 지금 없애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국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과연 경찰이 권력형 수사, 그 다음에 금융범죄, 사실 이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용구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사 것도 지금 제대로 못됐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요즘 이 블랙박스 이거 SD카드 해서 그거 못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경찰이 뷰어를 설치 안 해서 그걸 못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 경찰한테 지금 수사권을 너 다 넘기자고요? 과연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넘기자는 겁니까? 이게 일의 순서가 있는 겁니다.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될 때 차츰차츰 해야 되는데 지금 이분들 생각은 빨리 다 넘기자는 거예요. 그 넘겨서 누가 좋습니까? 지금 라임 사건 전문수사기관 없애서 라임 사건 지금 완전히 지지부진해서 수사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라임 사건 피해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라임 사건 일으킨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도대체 저는 여당 의원들이 지금 생각에는 검찰 수사권 폐지해서 누구 좋으라고 지금 수사권 자꾸 폐지하는 것이죠? 이수진 의원은 폐지하면 누가 좋겠습니까? 저는요 지금 자꾸 검찰 수사권 폐지를 지금 여당에서 하고 있는데 예. 지금 하고 있는 수사를 보면 자신들한테 불리한 수사를 지금 중단시키기 위한 저는 그 정치적인 행보로 밖에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준석 의원님. 그런데 네. 물론 뭐 의견 교환을 하면 뭐 여의도 정치권에 있는 여당 의원이 법무부 차관에게도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좀 국민 인식이 있으니까 좀 고려해달라. 근데 이제 말의 수위가 이수진 의원이 법무부 차관을 얘기할 때 좀 혼쭐낸다, 타박한다는 느낌도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뭐 수사대장이 되어가지고 좀 곤란을 겪은 것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 사실 이 지금 여러 여권 내에서도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대해가지고 지금 뭐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 말할 것도 없고 결국은 아까 이현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역량 자체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예.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수진 의원과 이용구 차관의 갈등이 한번 빚어진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도 이런 갈등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특히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머리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문회 때문에 지금 이제 장관 추미애 장관은 지금 사실상 역할이 없는 상황이고 그 상황 속에서 사실 여권이 생각하는 일각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획일화된 어떤 검찰 개혁안이라는 것이 나오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법무부 간부, 뭐 일명 추미애 사단으로 불리는 두 사람 불러놓고 검찰 개혁을 일단 질책한 민주당의 초선 의원입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도 사실은 친문 지지자들로부터 압박,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린 친문 성향의 시민단체가 주도한 현 정부 임기 내에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추진, 이 서약에 동참했던 민주당의 김남국, 김용민 의원이 3일 만에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먼저 김용민 의원의 과거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현재와 같이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평가하여 기소, 불기소를 결정하는 방식은 권력 분리 원리에 맞지 않아 부작용이 큽니다. 제19 감싸기와 표적 수사, 기획 수사는 모두 그 부작용으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수사 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검사에게 공익의 대표자라는 선언적 역할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제도로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상호 견제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제 기억에 뭐 김남국, 김용민, 황운하 의원이 일부 시민단체의 제안과 여러 가지 요구로 검찰 수사권 폐지 서명했다. 그걸 SNS에 올린 것도 어제 저희가 뉴스타파에서 전해드렸었는데 이걸 다시 SNS에 내렸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3일 만에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 서약서를 올리자 친문 네티즌들이 해당 서약에 동참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고 비판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 파란장비라는 시민단체에서 한 서약서에 사인한 의원들은 검찰개혁하겠다는 의원들이고 저기에 사인 안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의원들에게 왜 당신들은 이 파란장비 서약문에 사인을 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항의 문자, 항의 메시지가 쏟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을 막고자 내린다는 게 김남국 의원과 김용민 의원의 발언이었는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국회의원 아무리 초선이지만 국회의원의 이런 언행이 얼마나 많은 무게감을 띠는지를 초선 의원들도 좀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서약문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SNS에 공개적으로 올리게 되면 그 자체가 동료 의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정치적 행위라는 걸 이제는 알고 좀 무겁고 진중하게 행동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시민단체 같은 경우도 이 시민단체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어느 정도 의사를 표명하는 건 당연히 민주사회에서 권장될 행동입니다만 네. 그게 도를 넘어서서 해당 서양문이나 우리의 가치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마치 그 자체만으로 나쁜 국회의원인 것처럼 문자 테러를 가하거나 댓글 폭탄을 달거나 이런 식의 행동은 민주주의의 본령과 떨어진 이 다원주의, 다양한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점도 시민단체나 정치에 관심을 두고 계신 시민들이 꼭 명심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이용구 차관을 둘러싼 개인 사건과 국회를 찾은 이용구 차관이 여당 의원들에게 문매를 맞은 얘기까지 하나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다음 주제 법무부와 관련된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